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7일 질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공금에 손댄 방식, 그 공소장을 살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공소장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소장에 보면 공금 횡령 부분이 1억 35만 원으로 나옵니다. 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1억 원 정도 되는 공금 횡령이라고 쓴 부분이 우선 8월 중순에 한 두 차례 정도 윤미향 의원을 소환 조사했는데 그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업무상 횡령 혐의 예를 들어서 언제 얼마가 현금으로 빠져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윤미향 의원이 답변을 안 했다는 것인데 윤미향 의원은 자 공소장이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이 부분에 관해서 다 공금에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금의 합당한 목적에 썼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적으로 유용한 일이 없다. 그런데 왜 검찰에 가서는 사적으로 유용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을까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규명이 잘 안 돼서 검찰이 횡령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에 관해서 최소한으로 공소장에 남겼다.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서울 서부지검에서 윤미향 의원의 횡령 혐의를 결국 줄여준 것 아니냐. 왜냐하면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수사를 했으면 진척을 시켰으면 이렇게 횡령 혐의가 1억 약간 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자 그럼 윤미향 의원이 어떻게 횡령을 했느냐 하는 부분도 공소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공소장에는 우선 개인 계좌 그러니까 그 기부를 받는 그 통장을 자기 개인 이름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 통장으로 일단 기부 금액이 들어가면요. 거기에 사실은 본인 돈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본인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기부를 받는 내용 그 기부 받는 통장으로 자기 개인 이름을 썼다 이런 얘기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정의연 통장으로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개인 이름으로 했다는 거는 그거를 처음에 통째로 다 자기 개인이 쓰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개인 계좌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개인 계좌로 받고 그 개인 계좌 내에서 무려 200여 차례 한 9년여에 걸쳐서 200여 차례 그러면 매년 한 1000만 원 이상씩이 이제 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1000만 원 이상씩을 뭐 한 번에 찾아 쓴 것도 아니고 한 평균 한 50여만 원씩 왜냐면 9년에 걸쳐서 200여 차례 넘게 현금으로만 그것도 뺏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지금 카드 시대에 자 2011년부터 2020년까지면요 카드 전용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부 다 여기저기서 카드를 받고요. 카드를 안 받는 업소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자 카드 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22,000원 그러면 현금 시에 2만 원 이렇게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한 10% 정도 싸니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야 뭐 현금으로 결제하나 카드로 결제하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 업주가 탈세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실제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뭐 물어보면 뭐 다 아예 탈세가 아니고요. 뭐 카드로 하면 한 달 뒤에 결제가 되잖아요. 어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탈세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왜 윤미향 의원은 자기 개인 계좌로 들어온 기부금에서 평균 50여만 원씩 200여 차례에 걸쳐서 현금으로 뽑았을까? 만약에 정말 이걸 사적으로 유용할 생각이 없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소에서 카드와 현금의 액수를 분리해서 받는 것처럼 정말 이걸 공적인 용도로만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종이연 카드, 법인카드 쓰면 됩니다. 그 공익법인입니다. 법인카드로 예를 들어서 우연부 할머니 식사를 모셔야 되겠다. 그럼 우연부 할머니 식사 모시고 나서 꼭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법인카드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현금으로 평균 50만 원씩 뽑았었다. 근데 그 50만 원은 어디다 썼느냐? 그렇게 따지면 결국 예를 들어서 우연부 할머니 뭐 점심을 모셨더라도 그 점심을 자기 현금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현금으로 계산했으면 그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현금 영수증이라도 했고요. 현금 영수증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검찰이 자, 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했을 때 윤미향 의원이 그 용처를 밝히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검찰은 윤미향 의원을 1억 원 남짓한 최소한의 액수로 일단 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를 했다. 이런 것이죠. 그럼 결국 공금의 선정 방식이 현금을 조금씩 조금씩 뽑아 쓰는 방식. 이 얘기는 그래서 어느 신문에는 그 적립식 횡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군요. 그래서 한 9년여에 걸쳐서 현금 뽑아 쓴 거를 모아보니까 1억 원이 넘더라. 근데 그게 최소한이다. 검찰이 보고 있는 횡령 혐의의 최소한이다. 이런 게 이제 공소장에 기록이 돼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 이 현금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자 횡령이 의심스러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공금에 손을 댔다고 한다면 그걸 검찰이 다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피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피고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 돈을 쓰는 정상적인 방식은요. 과거에는 현금 방식이었지만 요즘에는 카드입니다. 1인당 카드 한 개 이상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카드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뭐 저 어디 지방에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아니면 카드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 이상. 최소한도 몇 개씩 카드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적어도 20년 전부터 우리의 거래 관행입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고 다 현금으로 뽑았다 하는 건 현금을 그 자기 개인 계좌로 들어온 현금을 거의 쌈짓돗 쓰듯이 했다. 이렇게 검찰이 의심을 하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소명도 안 하고 그리고 앞으로 법정에서 밝히겠다 진실을 법정에서 진실을 어떻게 밝힙니까? 현금에 꼬리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1년에 걸쳐서 대략 보면은 1년에 한 20번 이상을 50만 원씩 뽑았던 거로 보이는데 그걸 모았다가 딸 유학 자금으로 보냈다. 이렇게 해도 그걸 누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금이 오간 흐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 유학 자금과 그 다음에 선관위의 그 이번 4.15 총선 당시에 윤미향 의원이 신고한 예금은 현금이죠. 그게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유학 자금도 3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딸 유학 자금이 3억 원이냐 하는 부분도 의문이 되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 있는 3억 원이야 그건 뭐 명백하게 현금이니까 3억 원이겠죠. 그 3억 원이 출처로 뭘 얘기했냐면 본인의 예금 그 다음에 남편의 형사보상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본인의 예금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의 형사보상금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거를 본인의 예금과 남편의 형사보상금으로 딸 유학비를 3억 원으로 계산했고 그 다음에 예금이 3억 원이 있었는데 그 6억 원의 출처로 공동 출처로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부부의 예금과 친인척 자금과 형사보상금으로 딸 유학비 3억 원을 대부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에 이 예금 3억에 대해서는 윤미향 의원의 예금과 형사보상금으로 충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돈을 합치면 최소 6억입니다. 근데 최소 6억의 출처를 2억 8천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미향 의원 예금이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플러스 알파 정도로 다 충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3억 원 정도 3억 원 안팎 정도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그걸로 6억 원의 비용을 충당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현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 계좌로 들어온 기부금이나 이런 액수에 대해서 수시로 자기 쌈짓돈 쓰듯이 빼서 어딘가에 썼는데 그걸 모았다가 딸 유학비에 충당을 했는지 어떤지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만약에 공소장에 본다면 공소장에 그거 검찰도 자신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슨 재주로 확인을 했죠? 정확한 표현으로 따지면 그게 아니고 딸 유학비와 그 다음에 현금 3억 원으로 신고한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공금을 유용한 돈인지 여부가 증거가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 아니 공금을 횡령해서 딸 모았다가 딸 유학비를 충당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걸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윤미향 의원의 이 공소 사실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핵심 의혹인데 딸 유학비에 공금을 횡령해서 쓴 것 아니냐 이게 핵심적인 의혹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확실한 면죄부를 주었다. 그것도 더군다나 현금으로 한 평균 50여만 원씩 무려 200차례 넘게 그 공금에 손을 댔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면죄부를 주었다 하는 점에서는 자, 이 공소장 또는 이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된 수사냐 뭔가 좀 쫓기듯 해서 축소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법조계 관계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서울 서부지검이 뭐 검찰 수사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소장으로는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이때까지 매입한 주택이 5채입니다. 그거 대부분 다 현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윤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도 바로 본인의 예금과 그 다음에 뭐 친인척 자금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아니 윤미향 의원 친인척이 얼마나 부자길래 그리고 그 친인척은 자기 생활 안 하고 윤 의원 도와주는데 자기 재산의 전부를 쓰나요? 대부분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윤미향 의원 그 친인척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윤 의원이 집을 사는데 그것도 또 현금으로 샀습니다. 집을 사는데 도움을 줬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장 기자들이 조금 더 좀 취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검찰이 자 이것도 다 소명됐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5채를 한 22년에 걸쳐서 아파트 5채를 모두 현금으로 샀는데 이 현금은 과연 공금에 손댄 그 부분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공금에서 유용한 것은 아닐까? 그 현금의 흐름을 검찰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확인하고 이건 출처가 다 소명됐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윤미향 의원 공소장에 곳곳에 허점이 남아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부분이 최소한이라고 한다면 왜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또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윤미향 의원 공소장 기록해서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이 부분에 관한 의문점과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은 일단 재판에 넘겨서 손을 뗐으니까 이제는 현장 기자의 몫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